날인 오늘은 흐리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까지 내리겠습니다. 비 내리면서 더 쌀쌀하게 느껴지겠으니 건강관리에도 유의해주세요. 현재 곳곳에 비가 내리는 가운데 아침 최저기온 9에서 16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쌀쌀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14에서 21도 사이가 되겠는데요. 중부지방의 경우 어제보다 3에서 6도가량 낮겠고 남부지방은 어제와 비슷합니다만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면서 어제보다 더 쌀쌀하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현재 중부 서해안과 전라권, 경남, 제주를 중심으로 비 내리고 있는데요. 이 비는 차츰 확대돼 오후 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 내리겠습니다. 늦은 오후부터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면서 요란한 비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중부 서해안과 경기 북부, 강원 영서 북부에는 우박 떨어지는 곳 있겠고요. 그리고 경기 동부와 강원도 산지에는 기온이 낮아서 눈으로 바뀌어 내리는 곳도 있겠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까지 수도권 충남 서해안, 울릉도 독도에 10에서 60mm, 강원 내륙과 산지, 충청권 내륙 전라권, 경북 북부 제주도에는 5에서 30mm, 강원 동해안, 경북권 남부, 경남권에는 5mm 내외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후부터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순간풍속 초속 15m 내외로 바람도 강하게 불겠으니 시설물 관리도 신경 써서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정보는 웨더뉴스 웹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지금까지 웨더뉴스 오늘의 날씨였습니다.